행진곡 재창 논란 속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고훈처장은 기념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를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기리는 전남 각지의 표지석과 안내판들이 지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양 오염 사고를 가상한 재난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실제 사고 대응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철도 경찰대가 무궁화호 탈선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논란 속에 박승춘 보훈처장은 유족들의 반발로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36주년 기념식이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5.18 정신을 대화합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창 불허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 마지막에 공연단의 합창으로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유족 등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노래해 사실상 재창 방식이 됐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임유란 행진곡이 우리가 정말로 이 먼저 간 5월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5.18 행사위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념식에 불참했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승춘 보훈처장은 유족들의 반발로 아예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퇴장했습니다. 그 당사자분들의 기념식이 아니고 정부 기념식이고 여기는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인한 갈등이 올해도 반복됐지만 광주 외에 서울광장에서도 기념식이 거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기념곡 지정을 관철시키겠다,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약속과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론 분열을 운운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청을 끝내 거부한 정부에 대해 정치권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제청해야 됩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같이 부르실 거죠? 예, 뭐 당연한 일이죠. 예.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민주화운동 종료라고 표현한 경과보고. 2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기념식에 대해서도 무성의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폄훼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약속도 나왔습니다. 더 민주화 공조를 해서 5.18 관계법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할 수 있도록. 기념식에는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당선자 100여 명 그리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5월 정신 계승을 앞다퉈 다짐하며 노래로 흉흉해진 광주의 5월 민심을 달랬습니다. 그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와 최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정신을 계승해서 당 내분 속에 광주에 온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36년 전 5.18 민중항쟁 정신은 비단 광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항쟁은 목포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뜨거웠던 당시의 열기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물도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찾는 이도 적고 시민들의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6년 전 목포의 광장에도 뜨거운 햇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기를 새기기 위해 기념물도 설치됐습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 5.18 기념물에는 일제하 부두 노동자들의 항일 정신도 새겨
역사성을 높였습니다. 목포 지역에 설치된 5.18 기념물은 안내판 3개와 표지석 9개 등 모두 12개. 관리 상태는 좋지만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아 찾는 이가 없습니다.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루트인 근대 역사의 길 한가운데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설치된 이 5.18 항쟁 표지석은 워낙 작아서 발견하기조차 힘듭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격화되고 광주 항쟁으로 불리면서 전남의 5.18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광주 민중 항쟁 그리고 전남 지역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인식과 그리고 각 지역의 항쟁사들을 지금 각 지역별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항쟁 기념물의 상당수가 근대 역사 문화의 길과 겹쳐있는 목포의 경우 특히 5.18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발굴이 시급합니다. 자유, 인권, 이런 평화 어떤 그런 개념 차원에서 우리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물들을 더 발굴. 광주 항쟁의 불꽃이 사그러드는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도시 목포. 36년 전 그날의 민주의식을 알릴 사료 발굴과 기념사업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순천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제36주년 기념식이 오는 21일 개최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 순천행사위원회는 5월 광주 기억을 잇다 평화를 품다라는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7시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영령들의 넋을 달래고 지역민들에게 5.18의 참뜻을 알리기 위한 기념식을 엽니다. 또 기념식에 앞서 오전부터는 5월 그날의 사진들 100여 점이 전시되고 5.18 영상 방영, 7080 음악회 등 의미 있는 문화 행사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한편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과정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었고 행불자 70명, 부상 구속자 또는 연행 구금자 등도 4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2년 전 여수에서는 대형 유조선이 속류관을 들이받아 엄청난 양의 기름이 바다와 해안을 오염시킨 사고가 있었죠. 당시의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두에 접안하던 선박이 송유관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방제 선박 즉시 현장 출동, 해양 오염 사고 방제 작업 지원 바랍니다. 해경의 출동 명령을 받은 방제선이 사고 지점으로 몰려들고 곧바로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긴 오일 펜스가 설치됩니다. 이어 물대포와 흡착포를 이용한 기름 제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훈련은 2년 전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를 가정해 모두 3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해안가에서도 고압 세척기와 기름 회수 장치 등 각종 장비가 동원돼 방제 작업이 이어집니다. 당시에는 그 초동 조치가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가 어민들과 또 지역 사회에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피해가 아주 최소화되고 또 사후에도 잘 복구가 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유출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처음 개발된 이동 실험 장비는 이 같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4시간 내에 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에서 실시간 혹은 준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지난해에만 24건.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여수시 화양면 힛도압 해상을 지나던 4.9톤급 어선의 화재가 발생해 선체 일부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선박에는 선장 54살 강모 씨 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주변에 있던 어선에 의해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박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국도에서 길을 달리던 덤프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운전자 40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굽은 길에서 직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열차 기관사 55살 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제한속도를 3배 이상 초과해 열차를 운행하다 탈선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 씨를 비롯한 업무 책임자 4명과 코레일 전남 본부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수의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늘 발대식을 갖고 소녀상 건립을 위한 시민 모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소녀상 재막식을 목표로 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여수시와 협의를 거쳐 설치 장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돌산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테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 케이블카로 인해 주차와 교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테마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돌산공원 8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먹거리 장터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오늘 민간 투자자가 제출한 제안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개별 업무 속에 숨어있는 낭비 요소를 찾아 개선해 나가는 사내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맞춤형 낭비 줄이기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직책 보임자를 대상으로 43차례에 걸쳐 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원가 절감의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면적을 30% 늘려 모두 300헥타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다음 달 2일 인증 제도에 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신청 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 등 경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제도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는 농지를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정부는 전국 인증 면적의 20%를 지난해에 비해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수온의 영향으로 갯장어 어획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여수 수협은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빠른 지난주부터 갯장어 위판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 수온이 예전보다 1도 가까이 높아 갯장어의 성장이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 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